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각국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신세계 INC입니다.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계열사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모두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무인 편의점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VR 기기의 유통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교육 VR까지도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면서 신세계 그룹 내에서 신사업 부분들을 대부분 흡수하면서 주도적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시대 변화에 맞는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을 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84로 실적이 나왔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이유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보를 한 이후에 어제 전일자 좀 큰 양봉을 세우면서 기관과 매수 함께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다가오는 내년에 산업군들에 있어서 주도주 섹터와 겹치는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다시금 눈여겨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상황이고 특히나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올해 8,000대였던 전기차 충전소를 내년에 3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세계 INC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서 지속도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19만 5천 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만 원,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1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INC 신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8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을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아침에 편하게 시작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하락을 해서 시작할 것 같지만 다만 미국 시장이 전일장 마감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이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또한 좋게 내세우면서 시간외로 6%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의 반도체 섹터에 약간의 훈풍을 넣어준다라면 지수가 어제 전일자에 저희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크면서 전략 후강으로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섹터 유지에 조금 반등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거래주기 관련해서 메타버스나 게임주들 관련 주들도 계속 다시금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일부 좀 하락세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덕에 반도체 주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